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아, 정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CCS 토이즈에서 나온 천원돌파 그랜라간에서 이제 로제놈의 탑승 기체인데 라젠간 제품의 영상 리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진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CCS 토이즈에서 이제 그랜라간 제품을 딱 발매를 하고 나서 리파인도 정말 괜찮게 잘해줬고요. 물론 얼굴 빼면은 그리고 드릴이 이제 자석이라는 점이 정말 신박하게 다가왔어서 어깨 파손 이슈도 있었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랜라간을 내줬으니 이제 로제놈의 기체인 라젠간도 출시를 해줄 거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출시를 해줬습니다. 이제 등장신처럼 팔짱이 굉장히 자연스럽진 않은데 로제놈이 따로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저런 조형까지 진짜 리파인을 적절하게 잘해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CCS 토이즈 라젠간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요새 육아에 조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카페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 이런 거에 답글도 지금 못 달아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쨌든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발바닥에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짙은 보라색 계열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살짝 스펀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그런 발바닥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도 또 짙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무릎에서 드릴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이펙트 파츠라던가 등 뒤에 꽂을 수 있는 이런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옆에 스커트라던가 아니면 이마에 뿔 같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 잡다구리한 이런 파츠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본 주먹진 손가락 들어가 있는데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핀관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을 뺐다 꼈다 할 수 있고요. 손목에 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캐스트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들, 손가락을 펼치고 있는 듯한 손가락들, 그리고 경례하는 듯한 이런 일자 손가락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천원 돌파 그랜라간 라젠간이라고 적혀 있는 진짜 멋진 이런 베이스 밑바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 파츠들에 낄 수 있는 이런 부품들, 근데 사실 저는 베이스를 따로 장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파츠가 있는 거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블리스터 밑에는 이렇게 껴줄 수 있는 파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소체를 고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봉들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일본어로 뭐라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무수한 드릴의 향연. 이 제품 딱 열었을 때 제일 처음에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이제 그랜라간 같은 경우에는 드릴이 자석 부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거의 다 조인트 형식으로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드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손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드릴은 아예 따로 이렇게 동봉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서에 이제 착용 방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저도 좀 이따가 설명서 보고 한번 전체 부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팔짱 낄 때 이용했던 이런 살짝 벌린 손가락 파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시국에 맞게 이렇게 입을 가려줄 수 있는 마스크 파츠도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껴준 다음에 입을 닫아주면 이렇게 완벽하게 입을 봉인해 줄 수도 있는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라젠간이나 그랜라간 같은 경우에는 좀 치아가 보이는 게 저는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서 이 파츠는 이제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CCS 토이즈 라젠간 가까이서 봐주시면 그랜라간 때는 조금 심심했던 얼굴이 오히려 라젠간 때는 조금 밋밋한 게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얼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굵고 기다란 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입이 벌어질 것처럼 접합선이 있는데 입은 따로 벌어지지 않고요. 눈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아니 라젠간도 이렇게 눈매나 이런 거 좀 멋있게 잘 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랜라간 때는 왜 이렇게 얼굴이 좀 밍밍하게 내줬는지. 근데 그게 거의 초기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긴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눈매와 입. 제가 참 이렇게 가슴에 자자 얼굴이나 눈 들어가거나 입 들어간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그런 거를 굉장히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그랜라간을 정말 재밌게 시청한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검정색과 빨간색, 그 다음에 눈매는 주황색, 그리고 복부 옆구리 쪽은 이제 네이비 계열로 들어가 있어서 참 색깔 조합은 잘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검빨 조합이 뭐 치트키이긴 하지만 참 라젠가는 조형 자체도 좀 잘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작과 조금 다른 점이 이렇게 옆구리에 스커트가 생기면서 엉덩이가 좀 서구적인 체형처럼 보이는 거. 원작에서는 그냥 이렇게 늘씬한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스커트가 덩그러니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굴곡진 엉덩이처럼 보이는 그런 조형인 것 같고요. 허벅지 쪽에 이런 차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탈릭 도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조금 튼실해진 허벅지와 종아리 뒤쪽 표현까지, 그리고 빨간색 포인트 도색들 굉장히 잘 넣어줬고, 깔끔하게 색깔 배치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도 진짜 라인을 조금 잘 살린 것 같아요. 이런 팔뚝도 너무 얇지 않고 조금 근육이 붙은 그런 체형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줬고요. 이런 허벅지 옆모습이나 종아리 뒤쪽 이런 표현까지도 굉장히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뒷모습 같은 경우에 꼬리도 잘 넣어줬어요. 그리고 움직이게끔 가동성을 넣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연출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뒷판도 심심하지만 심심하지 않게끔 이런 척추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포인트 도색들 정말 깔끔하게 잘 넣어줬고, 군데군데 네이비 도색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냥 검발만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색이 질리질 않아요. 이렇게 귀 쪽에도 네이비 도색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아우 참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목은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푹 숙여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숙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앞쪽에 막는 부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앞쪽까지 쭉 내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 전체를 이렇게 올려주는데 얼굴이랑 이 목쪽 부품이랑 살짝 분리가 되면서 고개를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고개를 드는 거는 또 처음 봤어요. 여기 여유분을 이렇게 남겨두면서 전혀 디자인적 뭐 미스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정도 신경을 써서 얼굴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가동성을 넣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려줄 수 있고 좌우로도 까딱까딱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아래로,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뒤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는 어깨 안쪽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얘네 이건 또 어떻게 만들었냐.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이렇게 핀 관절을 체결해줬는데 제거 CCS 마징가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돌릴 때마다 굉장히 삑삑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25만원씩 하는 제품에서 날 소리가 아닌데, 싸구려 제품도 아니고. 근데 이번 라젠간 같은 경우에는 어깨 돌릴 때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고정 또한 잘 됩니다. 그리고 어깨 여기 위에 갑옷을 살짝 올려주고요. 어깨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한번, 그리고 어깨 쪽에서 이렇게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관절, 그리고 여기 팔꿈치 있는 데서 한번, 그리고 2번. 그냥 다 접히는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접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360도 좌우 상하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핀의 규격이 조금 안 맞는 건지 조금 잘 빠집니다. 막 툭툭 건드려서 빠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쏙 빼면 굉장히 잘 빠져요. 그리고 여기 손목 위쪽에서도 살짝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명치 있는 쪽 관절로 인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쑥 숙여줄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살짝 꺾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명치 있는 데서 한 번 더 접히기 때문에 허리 접힘 관절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뻑뻑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 관절은 여기서 딱 끝. 360도 돌아가는 관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이 부품 이렇게 위로 살짝 올려주고, 스커트는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고 뒤로도 살짝 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살짝 움직여줄 수 있고요. 마징가 제로 때 이 볼관절 잘 박살나던 거 생각하면
아,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쭉, 많이 뻗어져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뻗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있는 데서 이렇게 360도 여기 긁히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허벅지 뒤쪽에 있는 덮개가 같이 이렇게 딸려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고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 다리는 진짜 그냥 다 접어줄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 무릎 안쪽에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앞쪽에 이 조그만 드릴 이렇게 껴주고, 여기 드릴 이펙트까지 앞쪽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이렇게 드릴로 니킥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랬나간에 좀 진심인 회사 같은데, 제가 아직도 뜯어보지 못한 CCS 진게타 제품이 있는데 진짜 시간 내서 빨리 뜯어봐야겠어요. 그것도 진짜 잘 나왔다고 하는데 뜯어보질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뒤로 많이 접히네요. 그리고 앞으로 요 정도 그리고 회전 요 정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해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핀 관절이기 때문에 조금 빼면 스무스하게 360도가 돌아가집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요 정도 위쪽에 있는 관절이 이렇게 살짝 말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절을 만들어 놨어요. 신기하게 해놨다.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 옆으로도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발가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접어주게끔 참 세심하게 설계 잘 해줬습니다. 발바닥도 다이캐스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꼬랑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 부품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도 요 정도, 그리고 이렇게 360도 돌아가게끔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도 위로 요 정도, 밑으로 밑으로는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밑으로는 안 될 거고 위쪽으로 요 정도 깔끔하게 접히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470g 정도로 뭐 엄청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진 않네요. 뭐 그랜라간처럼 날개가 있거나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들어보면 굉장히 묵직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뿔 끝까지 약 26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머리까지는 약 24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CCS 토이즈 그랜라간 제품과의 크기 비교고요. 아무래도 라젠간이 조금 더 긴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육중한 거는 그랜라간이 확실히 더 그냥 조금 더 세게 생겼어요. 막 더 묵직해 보이고, 확실히 CCS 토이즈가 리파인을 굉장히 세련되게 잘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라젠간의 이 스커트가 조금 미스매치인 것 같긴 한데, 또 보다 보면은 또 적응이 되는 걸 보면 그래도 확실히 리파인 자체는 잘해주는 것 같고요. 야, 이 둘의 케미가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그랜라간이랑 확실히 비교를 해보면, 저도 그랜라간 오랜만에 꺼내서 만져봤는데, 관절의 완성도랄까? 그런 거는 이제 라젠간이 확실히 좋습니다. 특히 어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나중에 관절 강도가 계속 유지될지는 제가 올해도 지켜봐야겠지만, 진짜 이 둘의 투샷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CCS 그랜라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자동적으로 라젠간은 구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렇게 드릴을 모두 다 장착을 해주면 진짜 어마어마한 드릴을 발사하는 듯한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엄청 멋있어요. 이제 그랜라간의 기가 드릴이랑은 조금 또 다른 맛의 이런 라젠간의 드릴, 이런 연출 이펙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엄청 노가랍니다. 그랜라간 때처럼 자석도 아니고, 진짜 이 멋진 장면 하나를 위해서 껴주기에는 좀 부품수가 많아요. 조금 박스가 커지더라도 좀 연결된 상태로 부품을 줬으면 어땠나 싶고요. 아무래도 원가 절약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겠죠. 저런 발끝에 있는 이펙트 파츠나 이런 드릴들이 엄청 많이 튀어나오는 거 진짜 너무 멋있게 연출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드릴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공간의 압박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껴주면 이 상태로 두실 분들만 조금 껴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의 조금 노가다가 필요하고요.
일단 그랜라간의 그런 뾰족뾰족한 드릴이랑은 조금 다른 맛의 촉수 같은 느낌, 조금 굵고 기다란 드릴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도 안 보여드리고 아껴뒀었던 이런 옥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마진카이저 제품에도 이런 옥자가 들어있는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또 그거 보고 반했었는데 이렇게 라젠간에도 이런 멋진 왕자를 넣어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옥자 안에 부품들을 나열할 수 있게끔 그런 조인트 같은 거를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저렇게 빈 공간 하나예요. 저 빈 공간에는 포장대도 그냥 블리스터 박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손가락 파츠나 이펙트 파츠 그리고 드릴들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옥자였으면 진짜 센스 있지 않았을까. 물론 단가는 조금 올라갔겠지만 이 옥자에 앉아있는 라젠간을 진열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나중에 원할 때 꺼내가지고 드릴 같은 거 다 꺼내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센스 있는 이런 의자가 옥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거 하나는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마진카이저는 부품들을 진열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 라젠간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뺀 상태로 이렇게 앉혀줬고요. 가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있는 듯한 자세를 자연스럽게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똥손도 조금만 집중해서 만져주면 저렇게 건방져 보이는 라젠간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 것 같고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장난감 박스를 열어서 장난감을 만진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게 진짜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조만간 진짜 빨리 육아가 조금 적응이 되고 아기가 좀 통잠을 자고 밥도 잘 먹고 하면은 다시 리뷰로 새롭게 계속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CCS 토이즈 대망의 라젠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